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오늘 점심때쯤이었죠. 제가 기도매매 영상을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제가 오랜만에 좀 단타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엔 단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단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도 배우고 막 스킬도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고 안 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단타의 유혹이 흔들리긴 해요. 왜냐면 좋은 자리들이 상승장 때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다가 오늘 너무너무 확실한 어떤 단타 자리가 좀 눈에 보여서 휴대폰으로 카페에서, 아시죠? 제 아침 루틴, 커피 마시러 가는 거 갔는데 보이길래 오늘 잠깐 요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매매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 결과 좀 궁금하실까봐 오늘 그 결과 공유해 드릴게요. 자, 짜잔, 요겁니다. 오늘 매매했던 게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종목을 매매했거든요. 요 종목이 육과장 보유 종목 보여주는 멤버십 있잖아요.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하나입니다. 원래는 요거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보셨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김에 그냥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단타로 매매를 해서 한 6.48%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 예. 그분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매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장 초반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조금 빠진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매수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단타는 보통 눌리면서 많이 사는데, 눌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오늘 95% 확률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매수를 한번 해서 수익을 또 내니까, 아, 간만에 그냥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요거 오늘 제가 단타 눌림 자리에서 샀던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거들이, 확실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멤버십에서 공부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오늘 코스피가 0.3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코스피가 이쪽으로 좀 무너졌을 때 조금 위험했어요. 환율도 1344원까지 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환율이 1350원 넘어가면 국내 주식시장은 다 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6원 정도 남겨놓고 수입을 시켰는데, 다행히 환율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미국 장기물 국채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모습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주 후반 남았잖아요. 아직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만약에 오늘 이 자리, 그러니까 2560 정도를 깨지 않으면 코스피는 여기서 더갈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피가 0.35%까지 좀 뒤로 좀 밀리긴 했지만 상승하다가, 어쨌든 자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 안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2560 정도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글쎄요, 추가적으로 한 2800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저도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 또 감사하게도 수익이 조금씩 나와서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종목 하나가 속을 새기는 바람에 조금 막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좀 속썩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중에 다 정리되고 되면 연말에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영상 보셨을 겁니다. 지금 11일 전에 올린 거. 저저번 주죠. 애플 테슬라 매수 시작할 때 채권은 LTP 제도로 접근해보자. 요 영상 제가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렸을 때가 테슬라가 213불이었을 때였어요. 213불. 그리고 이게 장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간의 장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때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최저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이 최저점부터 지금 거의 2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테슬라나 애플을 매수하셨으면, 테슬라는 한 23%, 거의 10일 만에, 거래일수로 따지면 거의 뭐한 7거래일, 8거래일밖에 안 되죠. 그리고 애플은 6% 이상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 관련주들은 여기서 짤짤이하고 다 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는 폭락이 나왔을 때, 변동이 있을 때 먹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요번에 여기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담았습니다. 장기로 갈 것들 더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영상 올리자마자 2천만 원 매수했고요. 약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두드러 맞고 반등 나왔다가 내려올 때 1천만 원 정도 더 매수를 해서 일단 3천만 원 정도 장기주에 추가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도 한 800만 원 정도 추가를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주기 때문에 따로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막 이제 말도 안 되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 한 20%는 덜어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주의 테슬라와 애플을 비중을 좀 늘렸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담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쾌자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어싸, 육과장 나이스! 이러면서, 어싸, 좋아, 육과장. 테슬라를 여기 기가 막히게 꼭지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테슬라를 좋게 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감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제가 이 테슬라를 매수하라고 했을 때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아시죠?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테슬라를 매수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매수하자마자 9거래일, 8거래일 만에 23%가 날아갔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죠? 시총 10위 안에 드는 주식이 23%가 날아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저 자리가 바닥인지 뭔지를 어떻게 잡아냈을까? 뭐 차트 보고 뭐 어떤 거 보고 막 뭐 지표 보고 반등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보고?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의 복합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 중국이나 막 이런 쪽에서 전기차들 막 너무 과잉 생산되고 막 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를 그날 그 방송에서 소스를 드렸어요. 그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때 막 너무 종목이 좀 약간 막 얻어먹을 거 공짜로 얻어먹을 거 없나 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서 왜 더 살까? 어? 왜 매수해도 된다고 할까라는 그런 논리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그런 논리가 잠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적인 거나 저의 뭐 어떤 매매 기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멤버십 가입하셔서 그런 공부하는 그런 멤버십이 있으니까 그거 가입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보는 뷰들, 어떤 종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인 큰 뷰, 뭐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공부 멤버십에서만 풀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뷰나 간단간단한 설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 올리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기부여 영상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 내가 이거 장기 투자 하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육과장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야, 위험한 거 네가 좀 처리해봐 하고 네가 앞에가 이렇게 보내놓고 여러분들은 뒤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꿋꿋하게 예, 자기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도 없어요. 심지어 투자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아, 이 과정이 맞는 거구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해보세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물건값이 왜 계속 상승하는지 우리가 왜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 꼭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동기부여 영상도 꼭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쓰고 대본까지 쓰고 또 막 영상 다운받아갖고 또 컷편집 다 해서 영상도 여러가지 막 주제에 맞는 영상들 다운받아갖고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그죠? 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봐주시고 아,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팬 가입이 있습니다. 팬 멤버십 가입해보면 팬이 있어요. 팬 그런 걸로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아셨죠? 꼭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인색해. 자꾸 계좌에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런 거 좀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멤버십 분들은 저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아니면 또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독자가 한 만 명 정도가 되면 그 오프라인 모임 이런 것도 좀 할 거니까 미리미리 팬 가입도 좀 해주세요. 그때 기간이 기신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면 뭐 저희 집에도 좀 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한미일 회담으로 단체 관광 취소,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단기 테마가 아니니 이 영상 올렸죠?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 아셨죠? 왜냐면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막 밑으로 터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니까 불안하니까 다 털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마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제가 이거는 일반으로 오픈한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픽으로 꼽은 게 코스맥스하고 호텔신라예요. 코스맥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왜 원픽으로 꼽았냐면 이게 다른 것들은 중국 단체 관광 어떤 리오프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테마가 일어서 쫙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맥스는 그 이전부터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제 방송을 보고 종목을 사셨을 때 제가 봤을 땐 가장 데미지를 덜 입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얘는 혹시나 단체 관광이 해지가 돼도 시진핑이 갑자기 삐져갖고 막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다시 취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주가 다 작살난다고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 이전부터 벌써 실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취소된다고 해도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좀 먹고 자를 땐 잘라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 먹고 많이 기다리고 이러니까 계좌가 자꾸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대신 금액으로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아 이거 확실한 거래 씨. 한 1억 넣어. 뒤집니다. 그 지랄하다. 본인 그릇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아무리 확실한 거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첫 번째 여기 깨면 손절하기로 했어. 그러면 손절하세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은봉으로 딱 끝난다. 종가로 끝난다. 그럼 손절하세요 일단.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여기를 뒤고 다시 가. 그럼 여기서 사세요 다시. 자리에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여기서 사요. 근데 왜 살 수 있냐? 여기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고수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서 사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왜? 손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서. 아셨죠? 아 여기서 강의 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 강의합니다 멤버십에서. 궁금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요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최근에 이제 계좌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이 좀 댓글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두 가지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테마주에 따라가시는 거예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거나 복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이제 시작되는 것들 기다렸다가 많이 먹어야지 하고라서 다른 것들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빠지는 것들 계속 물려 계시는 분들, 정말 육과장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러고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좀 정리하시고 일단 돈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아셨죠? 돈을 넣어놓고 내가 그 계좌에 비중을 실어놓으면 절대로 못 벌어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매도해 보시고 밖에서 천천히 곰곰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팔았다 다시 사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길게 투자 재밌게 이렇게 짤짤이 매매도 하고 막 국내 단타도 하고 재밌잖아요. 내가 아는 게 있으면. 그래서 공부도 좀 하세요. 종목만 집중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아셨죠? 그래서 그런 뷰들 그리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토탈 케어 해주는 육과장 방송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 팬가입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